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향 안 가세요?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가서 즐겁게 지내시다가 오시고. 자, 오늘은 우리 선교 때문에 중단되었던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문장이 이어지긴 하는데 참 어색해요. 그리고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끝은 엘리 집안의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크게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본문 구조를 사실상 세 등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이 전파됐다. 그런데 달랑 1절에 기록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거의 전쟁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엘리 집안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도대체 1절에 이 기록은 왜 했을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자라서 역사의 전면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등장을 하지만 아직 그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펼쳐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고대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보좌가 바뀌고 통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야 드디어 사무엘의 통치와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오늘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기록상. 왜냐하면 자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은 늘 평생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 지중해 변방에 둥지를 튼 부족인데 항상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강대국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선지자들의 예고나 물음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흑 같은 역사인 사사기 시대에도 전쟁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들의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지만 사무엘에게 물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엘리에게 물었다든지 엘리가 나가서 싸워라 또는 사무엘이 나가서 싸워라 라든지 전혀 이 전쟁과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곧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전쟁 자체가 그냥 그 시대에 갑자기 맞닥뜨린 어떤 위기에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나요? 올라갈까요? 적어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쯤 시대를 만난 이 본문은 전혀 선지자들의 통치나 가르침이나 지시나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일체 없어요. 그냥 국가적인 위기가 왔으니까 거기에 마치 생리적인 반응처럼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인가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위기네. 싸워야지. 단순히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네 사는 삶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살면서 두 종류가 있어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생의 굴곡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떡하나요? 하나님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돌아보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이렇게 철저히 순간순간마다 껌껌마다 하나님께 민감히 깨어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고백은 해. 머리로도 알아요. 주어들은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생의 위기를 만나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그 감각류, 감각에 반응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턴이 전부 그런 식입니다. 지도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는데 다 껍데기예요. 어느 책의 제목처럼 그냥 갑각류 크리스찬이 심각한 거죠. 그거를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늘 이 전쟁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입니까? 4천명이에요. 4천. 많이 죽었죠?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상으로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애매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원문상에는 정확하게 드러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 어디에도 분명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침해 이런 표현이 없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침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금 패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쳤다는 묘사나 기록이 일절 없어요. 이걸 어느 신학자가 절묘하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예요? 이 승패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그냥 블레셋이 상대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했거나 군사력이 우위를 점해서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승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던 전쟁. 하나님은 여지없이 블레셋이라는 대적 앞에 이스라엘을 거꾸러뜨립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내 편 드는 건 아니에요. 다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내 편 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해나가실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패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블레셋이 어떻게 쳤다든지 공격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어요. 또 볼까요? 자,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 거. 여기도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의 승패를 따로 놓고 있어요. 단지 그 패배가 누구 앞에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겪어요.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못나게 굴어서 상대가 잘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대항전 축구를 한다. 그러면 한국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상대가 대승을 거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런 엉망인 게임이 가끔 있어요. 국가대항전 속에는. 마치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어처구니 없는 승패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에요. 똑똑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제 4,000명 죽고 철저하게 망가져서 돌아왔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기가 질문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사태의 정황을 가장 잘 함의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졌어?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누구의 질문이어야 하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후에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겠지만 예수님이 일단의 제자들 그 선두그룹과 소위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육안으로는 목도 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요. 그 컨퍼런스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던지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 초막 세 짓고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도 가끔 어딘지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막 만땅 받으면 아유 그냥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또 남편 얼굴 봐야 되고 애들 얼굴 봐야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생각만 해도 그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 너무 끔찍해. 때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천국 같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황홀한 은혜의 경험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와요. 그런데 산 아래는 남겨두었던 제자들 중심으로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 먹고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린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일당들이. 제자들이. 뭐 제자들이니까 좀 할 수 있겠지 하고 부탁을 했겠죠? 호랑이 없는데 토끼들이 왕노릇 한다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그 귀신들 애를 붙들고 나름 흉내를 다 내본 거예요. 뭐 이래도 보고 뭐 침도 발라보고 눕혀서 막 안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애는 계속 거품 물고 눈 뒤집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등장은 참 타이밍이 절묘해요. 애가 좀 막 그 고침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나타나시면 좋았을 텐데 땀을 삘삘 흘리고 있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 망신살이 뻗쳐올 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정황을 듣고
아이를 데려다가 꾸짖은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요. 제자들이 뻘쭘해졌죠. 조용히 졸졸 따라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오늘 이 장로들이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누굴 가리키겠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붉은 숲을 이루고 있는데,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귀신 들린 세상은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똑같은 질문이. 오늘 장로들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 질문은 100점짜리 질문이에요. 핵심을 아주 잘 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늘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질문에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머리를 써서 궁리해낸 대안이 뭐냐면 3절 하반절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앞을 보세요. 이 멋진 질문을 던진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꺼내놓은 대안 뭐예요? 그때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대안을 낸 겁니다. 아주 회개한 대안을 낸 거예요. 여기에 또 다 동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누아스가 따라옵니다. 4절 끝에 보실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두 아들이 따라와요.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자, 여러분, 언약궤는 일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볼까요? 우리 한 군데만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12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12장. 우리 요즘 새벽에 신명기 강의 하고 있죠? 12장 보세요. 5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의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자, 여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걸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찾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아가도록 되어 있죠. 나아가도록.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가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그런데
전쟁 중이라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은 좋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법궤를 전쟁이 한창 중인 진영 안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대안을 내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그 책을 가지고 그 교수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무엘상 4장 쯤을 강의하시다가 이 설명을 쭉 해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라 궤짝이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언약궤인가? 궤짝인가? 자, 왜 그 교수님이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라 궤짝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니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의 모든 패턴이 이미 하나님이 수단이 돼 있었어요. 자기들의 필요와 복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 돼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였어요.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 중에 하나처럼 취급되어지고 본인들도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성경 4장을 쭉 훑어가다 보면 절묘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언약궤와 엘리 집안의 몰락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고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으로 끝이 나요. 영광이 떠났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이게 뭘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꽉 짓누르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경배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다가 써먹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위기 때마다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적어도 실로에서 그 궤짝을 가져오면 나름대로는 언약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궤짝을 갖다 놓으면 전쟁은 반드시 역전을 할 것이고 대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수단이 된 거예요. 모든 종교가 흘러가는 철저한 비틀린 방향은 종교가 수단이 될 때 그 사회도 타락이 와요. 이미 우리 기독교는 그 한복판에 깊숙이 던져져 있어요. 기독교는 그 십자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고 더 큰 자극을 찾아서 사람들이 쏠림 현상으로 몰려다녀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전하면 다 자요. 재미가 없다 그래요. 말씀을 재미로 듣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말씀을 재미로 들어요? 아, 그 교회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좀 더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인 이런 패턴의 교회를 사람들이 쏠려서 몰려다닙니다. 아주 위험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미 그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탈한 종교 열광주의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자복해 만드는 것은 열광도 감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의를 만날 때 우리는 항복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승리를 가져왔나요? 자, 4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도 알아요. 전날에는 저렇게 괴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었는데 쟤네들이 웬일일까? 이렇게 된 거죠. 8절 시작.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다신 종교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잡다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물로 도망하였고 자유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네, 거의 7배 반이 더 깨집니다. 복개만 들어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복개가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에 2차전이 붙었는데 3만 명이 죽어요. 1차에는 몇만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럼 합이 몇 명이에요?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상실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 3만 4천 명이라는 인명 상실을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죽죠? 어쨌든 패역하든 어쨌든 간에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제사장이 함께 따라왔다가 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지도자의 상실을 가져와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법궤가 빼앗깁니다. 아니, 괴짝이 빼앗깁니다. 괴짝이 빼앗겨요. 법궤의 상실을 가져와요. 왜?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법궤 안에 갇힌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법궤 안에 갇힌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힌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일부 맞다고 믿습니다. 문 밖에 나서면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진 하나님, 법궤 안에 갇혀진 하나님,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숨을 고르고 지나가십시다. 도대체 이 법궤는 뭐예요? 정말 이렇게 전쟁에 막 끌고 다니면서 수단화시켜도 되는 존재입니까? 법궤가 갖는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법궤는 모양이 출애굽기에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시집 오실 때 타고 오던 가마 모양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물건이 뭐예요? 아론의 쌍란지팡이, 십계명.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은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 40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극적인 기적을 연출했던 상징적 물건이에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자,
만나. 만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먹였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배경을 아세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도 없고 길은 멀고 험해요. 당장 홍해를 건너 그 찬양이 식기도 전에 미리암의 찬양과 백성들의 노래소리가 식기도 전에 그 후렴도 맞춰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번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죠. 물을 내라, 빵을 내라.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물만 있으면 빵만 있으면 의숙주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뭐 빵 문제만 해결되면 날 잘 섬겨? 그리고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빵으로 인생은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뼛속에 새겨놓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했던가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40년 총결론 겸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자가 제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총 주제가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왜? 인생은 떡이 있으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속았어요. 근데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생리적으로 잘 섬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에게 무서운 시험이 닥치죠.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렸던 시험이 뭡니까? 떡의 문제였어요. 빵의 문제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용했던 성경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만나는 기적 이전에 인간이 떡으로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떡으로 기적을 경험케 했더니 그 떡으로 안 되더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그 기적을 보이신 겁니까? 그 지팡이는 패역한 자손들의 상징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죠.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지팡이는 생물인 식물에서 끊쳐진 죽은 나무예요. 근데 죽은 나무에서 무슨 꽃이 피죠? 살구꽃이 피어요. 샤케드. 살구꽃이 피어요. 패역한 백성들이 대가로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당짓던 고라 자손들에게 보이신 패역의 상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십계명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문제는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어요? 모세가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과 아론이 뭐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우상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수천 명을 죽이죠. 그리고 모세가 혈기 방자에서 그냥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오게 만들죠. 그리고 엄청난 징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던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백성들이 볼 때마다 뭘 상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울 때 우리는 산 아래에서 우리 조상들이 뭐하고 있었는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죗덩어리인가.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적의 상징이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 지붕 여기다 붓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뭐라 그러죠? 시, 은, 좌.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 은혜가 베푸는 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라는 것은 적어도 철저히 인간의 무능과 죄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긍휼의 상징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긴 상징물을 괴짜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미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 안 듣고 폐역해 굴 때 하나님이 다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장대 끝에 높이 구리병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고 죽을 생명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900년 동안 백성들이 그것을 성소에다 갖다 놓고 그 노뱀을 뭐합니까? 성물 숭배를 합니다. 그걸 숭배를 해요. 그것도 무려 900년 동안. 그거를 개혁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운동을 하면서 그 형상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걸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명명하기를 느우사단, 즉 노조각이라고 아주 부숴버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천 년 동안 이 벽두에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으로 상징했던 십자가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십자가마저도 미신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는 형상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초 밑에는 이런 미신화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한 실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그럼 물어봅시다. 기도해서 응답받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적 사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응답의 기초와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 있어요. 내가 기도했고 안 했고 있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행동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디의 말처럼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이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구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그것이 종교의 껍질을 가지게 되다 보면 우리의 행동도 신앙의 모든 행위도 미신화 작업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요인이 우리 속에 슬며시 밀고 들어올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 행동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이 여기심.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거를 둬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대책이라고 의논하여 꺼내놓은 행동이 하나님의 그런 용서와 자비와 인간의 패역이 담아진 이 언약궤를 그만 괴짝을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엘리 시대의 종막을 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법궤가 따라왔던 홉니와 비나스가 죽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귀를 켜 떨림을 대하자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엘리에 온 성읍이 부르시는 자. 네. 어느 날 한 떼거리가 와서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그 복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급하다고. 이 모든 전 과정을 지켜봤던 엘리로서는 자기도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고 벌벌 떨고 앉아 있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13절.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두 아들 걱정 내용이 없어요. 즉 두 아들 생사는 엘리의 마음속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엘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장소를 옮겨 전쟁으로 가버렸는데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떨릴 지금 이 말은 심판에 근거한 떨림을 얘기합니다. 엘리는 알았죠. 이 장차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의자가 넘어갑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아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네. 어떻습니까? 엘리의 통치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리고 법궤는 사라져버려요. 그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언제부터 가르침과 통치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법궤가 돌아올 때 사무엘상 7장 가서야 미스바의 광장에 말씀 운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기 시작해요. 그게 미스바 광장의 유명한 부흥운동이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뼛속 깊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겨놓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 시대의 종막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가를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중요한 적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다 잘못되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분 강점도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칭찬은 받을 만해요. 그런데 어느덧 삼일교회 이제 60년을 맞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신앙의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거울 앞에 선 자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비바람과 풍랑 속에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언약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여러분 각자가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은
영광이 떠난 슬픈 그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훗날 언약궤는 돌아오죠. 돌고 돌아 결국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민족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가슴에 새기는 운동이 일어나고, 머리에 새기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경건한 두려움으로 떠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예, 이런 신체적 상황을 성경 기자가 왜 써놨을까요? 나이는 많고 자연히 눈은 어둡겠죠. 그 눈 어둡다는 것을 왜 써놨을까요? 이것은 이 퇴락해가는 영적인 지도자의 생리 상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앞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이 엘리는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도 야단을 쳤어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서 주종하고 있냐? 술꾼아!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 시대에 한 영혼에 대한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계속 헛소리하다가 끝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지금 제일 문제가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벌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서 이제는 어디가 길인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이 우리 속에 가슴 아프게 회복이 돼야 돼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블레셋 앞에 우리를 패하게 하셨던가?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교회가 내놓아야 되는 아픔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찌하여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어찌게 점점 더 어두워갑니까? 라는 비통한 질문처럼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설 때 그 질문이 진실하게 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인 미신화되어 가던 모든 신앙의 껍데기를 잘게 잘게 썰어서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라도 좋으니 수치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교회를 위해서 우리 삼일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겸손히 이 시대 앞에 주께서 명하신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의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파와 스펙과 경쟁에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스펙을 찾아 눈이 벌건 청년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하신 그 험한 곳에, 그 복음의 현장에 너도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구름대 같은 꿈을 갖는 청년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환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을 새롭게 미스바 광장에 시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죠. 전능하신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찬양하네. 우리의 모든 가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기도합시다.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제목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습관이 되어가면서 우리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왔던 형식적인 신앙, 또 미신화되어가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캠퍼스 안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명절도 선교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명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